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와, 처음 봐, 이런 거. 일단 유니크 바퀴 9짜리예요, 바라곤. 얼마나 채낼까? 와, 야, 벌이 좁아진 거 봤어 방금? 야, 뭐고? 와, 빠른. 역전이 됐는데? 와. 와, 진짜. 와, 근데 중간중간에 소통이 거의 좁혀드는 거 봤어요, 얘들아, 중간에. 오지네. 와, 뭐야! 왜 이렇게 빨아 들어갔냐? 와, 빠르다. 와, 진짜 빨라. 와, 빠르다, 야. 근데 이거 못 달렸어요, 이게. 엔진까지 딱 조합을 해주면 이거, 와, 끝나겠다, 진짜로. 드리프트가 1077이다 보니까, 와, 존나 빨라요, 진짜로. 이게 레전드 바퀴 9짜리만 써도 솔직히 좋거든? 근데 유니크 9짜리다 보니까 미쳤네요, 그냥. 아, 톡톡이 너무 빠른데, 진짜? 아, 느낌있다. 파라곤 맞지, 얘들아? 와, 파라곤인데, 뭐, 뭔가 약간. 자. 와, 톡톡이 느낌있어. 톡톡이 칠 때 되게 재밌어. 쏙쏙 올라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어우. 와, 야, 잠깐만. 아, 여기 다시 실수가 많아. 간다! 와, 뭐야? 와, 근데 토토기가요 되게 재밌어요. 일단 와, 와, 맞았다 이거. 와, 지금 내가 좀 드리프트를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약간 진짜 살짝 아주 살짝 정말 미세하게 진짜 살짝 아주 조금 매우 리얼 팩트로 진짜 조금 더 빠르게 드리프트하고 있거든.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순위가 1등이잖아 맞지. 근데 팔아보니 유니크 바퀴 9자리 느낌이니까 8등에서 달리는 그 기분이야 지금 드리프트할 때마다. 그러면 건강하나? 됐나요? 맞나요? 뭐예요? 지금 차례는 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디플레이드 시청자분들께 버침이 따잇! 아 부럽다 근데 어이가 너무 커. 진짜. 어이 너무 빠르다. 이때 진짜 힘든 거. 빠른 거. 와 미쳤다 이거 너무 빨라. 와 왜 이리 빠르냐 이거 차 진짜 너무 시원시원해. 아, 차 좋은데 얘들아. 제가 봤을 때 44초 가능합니다. 형님 무조건 엔진 뽑으셔야겠는데요 이 정도면. 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파라곤 탄력 드립이 또 이제 쌉 오지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바퀴가 지금 히피리오는 1053이잖아 드리프트가. 근데 지금 파라곤이 바퀴 9자리 박으면서 1077이 됐기 때문에 이 차를 히페리온이랑 비교하면 이 차가 훨씬 좋지. 그냥 히페리온은 드리프트가 1053인데 파라곤은 탄력 드립에다가 드리프트가 오히려 또 1077이나 되기 때문에 써보지는 거지 그냥 말 그대로. 히페 이기겠죠? 이 차가